이거 비싸죠. 와, 혜수야, 너 멋있다. 스웨덴 바이크거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이제 빌려가지고 좀 타다가 이제 리뷰를 제대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예쁘죠? 차 어디서 대야 돼요? 여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공영주차장 주변에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일찍 열었다고 보시고. 아. 제가 요즘 아침 인간이 돼가지고. 아,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젤라또 먹을 수 있어요? 네,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아, 진짜요?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저희가 시그니처는 쌀이에요. 아, 쌀 한번 쌀고. 여기는 연남동에 있는 LG 스타일러. 신발 스타일러도 있고 옷 스타일러도 있는데 그게 팝업스토어인데 여기 막 이렇게 젤라또도 주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심한 감기,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사람들 감기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지금 시차 적응하면서 어떻게 일 빡세게 하고 막 달리기 계속하고 그랬더니 지금 콧물이 멈추질 않고 엄청 춥습니다.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거 여기 LG 이거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재밌습니다. 와서 보시면은 이게 감기 환자한테 좋은 섹션이 있어요. 이런 데가 있어. 미쳤지? 아, 이런 게 진짜 스타일러 드린 거야.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습기가 증기가 꽉 차 있어. 이게 스타일러 얘네가 안에다가 뜨거운 증기로 이렇게 옷을 좀 관리하고 그런 거라서 이렇게 이런 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 지금 감기 걸린 환자로서 여기 진짜 나가고 싶지 않네요. 독감 걸리신 분들이 지금 연남동에 LG 스타일러 꼭 체험하러 와보시기 바랍니다. 아, 초콜릿 좋았어, 아까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LG 팝업 스토어고요. 간단하게 안쪽에 올라가셔서 구경만 하는 젤라또, 젤라또로 드리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목을 말라하지 않던가요? 안쪽에서 강아지 물도 드리고 있고요. 아, 너 운전 갈 수 있겠어? 네. 가로수길 쪽에서 계속 내려드리고 있어요. 아, 네. 다음은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크 여러분들입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모자 이거 얼굴 가려드릴게요. 아, 네. 네네네. 와, 미쳤다. 이 케이크 리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재밌어요. 와, 진짜 다르네. 어? 계셨어요? 네네네네. 이게 뭐지? 이거 어제 뭐 박스가 오고. 아, 네네네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이게 다 팝업 때문에 온 것 같아.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감기가 점점 안 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패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하다못해 영화 이런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 취향이 한 곳으로 쫙 모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고 이 옷 저 다 입어보고 이 음악 저 음악 다 들어봤지만 결국에 끝까지 듣는 거는
남는 거는 클래식인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주구장창 클래식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은 좀 지루하기 마련이죠. 지루함, 그 지루함을 깨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제가 살짝 집어넣는 게 바로 요거나 요런 거 같은 트렌드인 거죠. 제가 말하는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건 이렇게 기본이 갖춰졌을 때 이런 양념으로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남의 시선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래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를 말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결국 남의 시선 얘기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뭐랄까 스스로한테 좀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클래식과 트렌드를 다 잡아갈 수 있으면. 제가 85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80이 클래식이라면 5를 5만큼을 트렌드를 섞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라. 패션이 100이 될 필요는 없다. 감도가 높아가지고 막 패션하게 다닐 필요는 없다. 왜? 나는 45살이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미팅을 해야 되고 내가 패션 패션에 미쳐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진 않으니까, 취미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패션 철학이자 제가 만드는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코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는지도 그렇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관통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5예요 트렌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제가 저의 크리에이션, 제가 세상에 영상 한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매번 내놓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영상 이외에 다른 크리에이션이 이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중에 첫 번째가 이 착장입니다. 흰 티셔츠와 청바지. 클래식이죠. 이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원했던 건 내가 과연 이거를 평소에 입을 수 있을까? 클래식을 조금 살짝 틀어서 트렌드에 따라갔으면 좋겠다. 아주 5만큼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 가장 노력했습니다. 그냥 쓱 쳐다보면 그냥 청바지 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일단 청바지. 청바지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일단 워시입니다. 너무 회색이거나 노랗거나 너무 시커멓거나 하지 않는, 최대한 청바지의 본질적인 컬러 청색, 파란색이 잘 나오는 색깔을 고르고 골랐어요. 그리고 핏은 보시다시피 와이드 핏은 아닙니다.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테이퍼드보단 넓고 세미 와이드보단 조금 좁은 형태의 살짝 부츠컷이 들어간 핏이에요. 그래서 클래식한 일자 핏에 살짝 곡선만 집어넣어가지고 요즘 트렌드인 부츠컷을 살짝, 아주 살짝만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자 청바지 같은데 잘 보면 달라요.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본 클래식에다가 아주 살짝만 트렌드를 섞었다고. 이 워싱과 핏, 여기서 정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플렉이라는 청바지 전문 업체가 이제 저를 도와주면서, 그쪽에 이제 수준 높은 디자이너들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진짜 소비자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구현을 이렇게 시켜주신 거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 입고 나왔었던 청바지는 다 이거였고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완성이 안 돼서 알려드리지 못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티셔츠는 오버사이즈로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아주 살짝만 오버사이즈예요. 이게 오버사이즈가 트렌드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면 되게 촌스러운 거 아시죠? 가오리핏 같은 거 나와버리면. 제가 예전부터 티셔츠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했는데 이 원단의 재질이라든지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라든지 원단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플렉에서 이제 많이 반영을 해줘가지고 나온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살짝만 끼를 부렸어요. 예. 이런 식의 장식 들어가는 게 요즘에 살짝 트렌드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면은 더 이게 보풀이 나가가지고 더 예뻐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는데요. 올 한 해 한철 입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저 진짜 너무 예쁘네. 이거 이게 트리플 A가 맛이 가가지고 그거에 대용으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도 오래 준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바지가 너무 잘 나와서 진짜 다행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짝 부츠컷이라서 위에 화려한 보디에서 나온 가디건 같은 거 걸치잖아. 그런 거를 입어도 받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더현대 서울 3층에서 이제 글로리어스 플랙 팝업이 내일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립니다. 이 빨간 황소를 그래서 제가 만들고, 제가 이제 뉴욕 가서 영감 받아온다고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월스트리트에 보면은 돈을 불러오는 이 황소가 있지 않습니까? 불장을 의미하는, 주식의 상승장을 의미하는 황소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모형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은 황소의 딸을 만져야 돼요.
오셔서 만드시고 좋은 기운 받으시고. 저는 거의 매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루 종일 있는 날은 1일하고 6일이고 6일날 진짜 있을 것 같거든요. 5월 6일 어린이날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저 맨날 여러분들 조회수 숫자, 구독자 숫자, 숫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굴 보게 되는 그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Wow. 그래서 처음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